안녕하십니까. 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부터 4강까지 뭘 배웠는지 같이 봅시다. 먼저, 모음 6개 배웠죠? 하, 으, 이, 오, 우, 우. 그리고 3개 다음 배웠죠? 나, 사, 샤. 네. 모음은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네 가지 형태가 있죠. 그리고 자음은 자음일 때와 받침일 때. 자음일 때는 머리, 가운데 쓰기, 받침일 때는 가운데, 꼬리 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홀로 쓰기 쭉, 머리 쓰기 쭉, 가운데 쓰기 쭉, 꼬리 쓰기 쭉,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아부터. 아, 으, 이, 오, 우, 오. 다음은 머리 쓰기. 아, 으, 이, 오. 우, 우, 가운데 쓰기. 아, 으, 이, 오, 우, 오, 꼬리 쓰기. 아, 으, 이, 오. 우, 오. 다음은 자음입니다. 자음일 때는 머리와 가운데, 받침으로 들 때는 가운데와 꼬리. 먼저, 나, 점 찍고, 가운데 할 때는 점 찍고, 받침일 때는 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점이 있지만, 꼬리일 때는 이렇게. 다음은 사. 머리 가운데. 받침일 때는 가운데. 꼬리. 다음은 샤. 비침. 가운데. 비침. 받침일 때 가운데. 비침. 그런데 여기는 받침이 없습니다. 다음은 틀리기 쉬운 내용을 봅시다. 먼저 모음에서 틀리기 쉬운 내용. 여기서 '으'입니다. 홀로 쓰기 하고 머리 쓰기 비슷하죠. 하지만 가운데 쓰기하고 꼬리 쓰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홀로 쓰기 이렇게 쓰기 쉬운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 쓰기에서 이렇게 쓰기 쉬운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여기는 점이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냥 쭉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쓰기. 다음은 오. 오는 홀로 쓸때 하고 꼬리 쓸때 다릅니다. 홀로 쓸 때는 여기에 꼬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꼬리 쓰기는 있다.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꼬리가 없죠? 하지만 여기는 꼬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틀리기 쉬운 내용은요, 복모음입니다. 복모음은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여섯 개의 기본 모음하고 뒤에는 이 또는 오 밖에 올수 없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들을게요. 위에는 아, 아래는 우, 아우죠. 그런데 오가 아 뒤에 왔다. 틀린 거죠. 만주글에서는 이렇게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만주글입니다. 자, 다음 이 봅시다. 이의 변형. 이가 몸 뒤에 오고
뒤에 또 음절이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벙어음에서 이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변형했다. 어떻게 변형한다? 두번 길게 또는 한번 짧게, 한번 길게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위에는 아 맞죠? 아래는 이다? 아닙니다. 변형했죠? 하지만 이거 이는 어디에 있어? 꼬리에 있어.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게 쓰자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아 하고 꼬리 I. 자, 그리고 추가로 이의 또 다른 형태. 이것은 석격조사의 일때 이렇게 씁니다. 앞에는 단어가 오고, 그 다음 띄어쓰고, 이, 다음 또 단어. 여기에도 띄어씁니다. 이럴 때는 석격조사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틀기 쉬운 형은요, 모음하고, 어가 결합했을 때 하고 자음하고 어가 결합했을 때그 형태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오 했을 때 먼저 흘러쓰기 이렇게 쓰죠. 그리고 꼬리 쓰기는 이렇게. 그런데 노소소자노 흘러쓰기, 꼬리 쓰기, 소 흘러쓰기, 꼬리 쓰기, 소 흘러쓰기, 꼬리 쓰기. 자, 어때요? 모음하고 어가 결합했을 때는 여기에 꼬리가 있죠? 그런데 자음하고 어가 결합했을 때는 꼬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꼬리 부분에는 어때요? 다 꼬리가 있죠? 네, 이것이 다르다는 것. 네 번째는 니은이 자음하고 받침일 때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 자음일 때는 점이 있다. 받침일 때는 점이 없다. 자, 다시 쓰자면 자음일 때 머리, 가운데, 받침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난난 쓰자면 이것은 자음, 난 이것은 받침. 그러니까 여기는 점이 있다, 여기는 점이 없다. 다시 아래로 와서 이것은 자음이죠, 난. 그래서 자음에는 점이 있다, 여기는 받침, 점이 없다. 자,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나은, 나은. 여기서는 점이죠? 받침. 여기는 자음. 모음, 꼬리가 받침, 니은.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분해하자면 이죠. 다음은 니은, 다음은 스, 다음은 아. 그래서 인, 사. 음절이 두 개죠. 여기서 니은은 받침이 되죠. 그런데 받침은 어떻게 썼어요? 점을 썼죠. 그러니까 틀리게 쓴 거죠. 그래서 맞게 쓰자면 이 점을 없애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하고 은 구별쓰기입니다. 아는 이렇게 썼죠. 은 원칙대로 쓰자면 어의 머리 쓰기. 다음은 니은 받침 꼬리 쓰기죠. 그림이 어때요? 둘이 형태가 같게 됐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점을 찍어줍니다.
다음은 선글씨하고 인쇄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제가 제일 큰 것은 아주 꼴이 있을 때. 선글씨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인쇄체는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사. 선글씨, 그런데 인쇄체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둘이는 발음이 같다는 걸. 다음 단어를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아이 노, 아이노. 이것은 이니, 이니. 이것은 아수, 아수. 다음은 아쉬, 아산, 아산. 다음은 우, 선, 우선. 다음은 느, 이, 느이. 다음은 으, 선, 으선. 다음은 수, 사, 이, 수, 사이. 다음은 스, 다음은 아이, 시, 인, 아이, 신. 다음은 수, 수. 네, 다음은 사은, 산. 다음은 우, 시, 시, 우시시. 다음은 이, 누, 이누. 다음은 느, 느. 다음은 시, 니, 시니. 다음은 사, 순, 사순. 다음은 이, 나, 이나. 다음은 로마자대로 만족어를 한번 써보세요. 이것은 시, 니. 시. 다음은 자음. 니. 점은 마지막에 찍죠. 이렇게 시니. 다음은 아이 신. 아 이거 오죠. 그러니까 변형이 오죠. 몸 뒤에 왔으니까. 아이신 받침 니은 아이 신. 다음은 인사. 인사. 점 찍을까요? 찍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받침이니까. 다음은 니오, 니오.
니요. 마지막에 점. 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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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쓴 것을 고르세요. 저첫 번째는 아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냥 모음하고 어가 결합할 때는 꼬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이것은 왜 틀렸나? 꼬리 쓰기에서 앞에 모음이 오더라도 변형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쓰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자, 이것은 왜 틀렸을까요? 으. 이렇게 써요? 아니죠. 은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에다 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다음은 이것은 이까지는 맞죠? 근데 왜 점을 두 개나 더 있죠?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죠? 이것은 필요 없죠? 자, 다음은 I know.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I에서 가운데서 앞에 모음이 오니까 변형이 되죠. 그래서 두개 길게 또는 짧게 길게 써야죠. 누 아래는 맞습니다. 이것은 I, 위가 맞는데 아래가 틀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받침 니은이죠. 자음 니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으슨 어느 것이 맞습니까? 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으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가 사거 은 여기에다는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꼬리 니은 받침. 다음은 산소. 이것은 두 번째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왜 틀렸냐? 여기 산에서 받침이죠. 그런데 여기는 자음이 한글 썼죠. 그리고 여기 꼬리. 꼬리가 나와야 되죠. 자, 다음. 누스. 자, 이것은 두 번째가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틀렸냐? 눈 맞죠? 스 맞죠? 으에다 받침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쇼. 이것은 첫 번째가 맞습니다. 왜? 자음하고 모음을 결합했을 때는 꼬리가 없죠? 이렇게. 자, 1번하고 비교되죠? 모음에는 아하고 어가 결합했을 때 꼬리가 있고 자음에는 꼬리가 없다는 걸. 자, 다음은 선. 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이것은 왜 틀렸냐? 이까지는 맞는데 아래가 틀렸죠. 으하고 니은. 은은 무슨 형? 가운데 쓰기 이거죠. 그리고 꼬리 이거죠. 근데 이것은 저 이런 형식 이거는 무슨 이것은 뭐죠? 여기에 꼬리를 썼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